자, 이제 예배 순서 맡으시는 분들을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적으로 또 한국교회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교단 발전과 위상을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공적 연구 발표 세미나, 이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을 돌아보며 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오늘 모든 순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세미나를 앞두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속에 보석 같은 귀한 종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그 모든 발자취를 주의 은혜 안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1장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던 저희로 이렇게 뜻깊은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바리고, 이 낯선 이들을 보면서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인물이기에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을 알아주라는 바울의 말씀에 울컥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알아들였어야 했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는지, 어리석음 때문이었는지, 역사의식의 빈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였었는지, 알아들이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조국교회를 위한 뜨거운 헌신과 특히 우리 교단 및 신학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했던 고결한 희생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게 하시니 진정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행진을 위해 총회장님의 가슴에 불이 일게 하시고, 총회 105회 기념사업위원회와 총회 분장상원위원회가 역사위원회와 더불어 깃발을 들어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이어지는 행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알아들이고자 하는 이 행사로 인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횃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불이 될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는 마른 장작되어 활활 타오르는 영광의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경봉독입니다. 대구의 총회 기념사업특별위원회 소개 육수호 목사님, 신명기 32장 6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총회장 조항성 목사님께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는 제목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운근단지에서 가장 바쁘신 금요일날 우리 총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주신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증경 총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한 민족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면 그 역사를 먼저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그 수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 아네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만큼 우리 주님도 당신의 고난의 수치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됐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 씻을 수 없는 카디스 바네아의 사건에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단의 역사를 모르면 결국은 교조적이고 교권적인 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단의 고난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1959년 9월에 열린 제44차 총회에서 WCC 가입 문제로 충돌을 하다가 오직 순혈적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하여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교단의 적통성과 보통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현실적으로 허벌판으로 나와서, 황무지로 나와서 불안폭에 살지 않는 저 나무 한 그루 살지 않는 저 황무지 광야에서 위대한 총회 회관을 세우고 오늘 총신대를 세웠으며 세계 최대 장로교단으로 풍하는 눈물겨운 교단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선진들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교단을 말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을 세운 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억하고 계승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개혁체 출신으로서 이제 합동과 합하여 총신대에서 고맙게도 백남조 장로님에 대한 책을 보내주셔서 저는 책을 딱 들면은 제가 한 손에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저는 나는 백남조 장로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묘지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다른 분들을 데리고 찾아가면서 우리 교단에 이런 분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총회장이 되면서부터 우리 교단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종의 백년사, 우리 존경하는 김남식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을 다 비롯해서 저는 모든 책을 다 섭렵했습니다.
교단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하여간 모자란 부분들은 앞에 계시는 우리 김동건 총회장님, 또 우리 서기행 총회장님, 그리고 또 홍정희 총회장님은 두 번을 뵙고 개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모시면서. 아, 그리고 우리 김만규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요? 꼭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화장실을 가신 것 같습니다. 양해합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만규 목사님 저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저거는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잘한 건 잘한다고 좀 해주셔야지. 맨날 그냥 쪼고 까면 됩니까? 우리 김남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김남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 김만규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려서 저분이 굉장히 아니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야사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야사를요. 야사를 많이 알고 계셔서 저분에게도 제가 공부를 했는데 밥을 안 사준다고 제가 자꾸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데 언제 밥을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식 목사님께 종종 전화를 드려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한기승 목사님이 아주 이 장로교사 특별히 우리 교단의 역사에 정통을 하신 분입니다. 이 물어봐서 밤 11시도 전화를 해서 책에 나오지 않는 걸 물어보면서 또 우리 서재열 목사님이 계신지 어디 계십니까? 이분이 51인 사건에 대해서 또 아주 해박하고 논문을 쓰셔서 제 나름대로 좀 아멘만 하세요. 문제 많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신문에 64회에 걸쳐서 총회 100년을 설계하다는 글을 썼고 또 여러분 제가 밝힙니다. 송삼룡 목사님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가 편집을 하는데 제가 도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46회에 걸쳐서 우리 총회 100년을 설계하다라는 책을 이 책 한 권 묶음이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난 총회 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였고 그 다큐멘터리의 모든 시나리오 원고는 제가 다 썼고 감동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개혁적 출신이지만 우리 총회 100년사, 120년사를 제가 어떻든 어느 정도 풀었다고 제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교단의 1세대 선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희생의 공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성구 총장님이 운영하시는 칼빈 연구원을 방문하여 지금 총회장이 되어서 임원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여러분 아마 7, 8억, 10억을 들여서 총회 역사를 담은 뮤지컬을 공연하려고 대관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본을 다 썼습니다. 저는 극작가는 아니지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왼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을 연기하다가 결국 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시인 아닙니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대본을 다 썼습니다. 너무나 아까워서 아무리 여러분 대본을 잘 쓰는 사람도 교단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뜬구름 잡는 뮤지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극작가보다도 교단 역사를 잘하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대본을 썼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대본을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험악하고 허탈했는데 이것을 아는 몇 분들이 우리 김관선 목사님 그래도 몇 분들이 목장 기도회 때 갈라 콘서트를 그래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을 마치고 작곡된 걸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다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예술적인 뭉클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우리 서기행 목사님과 정경 목사님이 만나서 봄꽃은 여름꽃을 사모하고 여름꽃은 가을꽃을 사모하며 그리고 또 가을꽃은 겨울꽃을 사모하나니 그러면서 합동을 그리워하며 이건 다 예술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우리 서기행 목사님이 화답을 하고 우리 홍정희 목사님이 돕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울기하소서 핸들의 울기하소서를 개사해가지고
마지막 우리 함께 울고 우리 종이를 사랑하는 예마 화요일날 오후에 이제 특강을 없애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배구의 종회에서 허락을 받고 종회 차원에서 훈장을 수호하기로 총대들의 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40대에 국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40대에 받은 사람은 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예요. 근데 이 국민훈장을 받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공적 조서를 다 써야 되는지, 그게 정부로부터 다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여러분 국가에서만 훈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총회가 가결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의해서 총회장 맘대로 임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특별히 우리 역사 교수인 우리 박장식 목사님이 주축으로 해서 여러 역사위원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상원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다고 그분들이 다 수상 후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 상원위원회에서 다시 엄선을 하고 또 엄선을 하고 우리 증경총장님들에게 또 감수를 받고 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서 드리게 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창식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문을 해주신 자문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증경총회장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역사위원회 모든 신용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총회가 더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총회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드리면서 얼마나 역사의 무대에 허무하게 쓰러 얼마나 이제 허무하게 사라지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분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면서 또 오늘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너무나 오늘 기도를 정말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스데마다나 아가요고 이런 분들 다 부드나도 이런 분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아마 16장 28절 이하에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총회 발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분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회, 오늘의 총회가 있었고 미래 총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멘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총회 총무 고용기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아멘. 아멘.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광석 총연님께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은혜 중에 마무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제로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되는 길이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그 뜻입니다. 가나안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웅하면 이순신 장군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하러 가면은 잘 기록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왕조나 일반 왕조가 길어야 100년, 200년, 3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500년, 2조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배출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웅을 세웠는가?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귀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의문점은 이 훈장과 이 공적이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신 분만 줘야 되는가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훈장 받을 때 보면 살아있는 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죽은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사실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갔으니까. 천국의 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지상에서는 가족에는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위대한 분도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분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머리 숙일 분이 있다면 그분을 지도자로 한국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한국교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많이 세우는 금번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훈장 준다고 하니까 이 무슨 훈장이냐. 그런데 아닙니다. 훈장 받을 만한 사람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총회장님의 결단이 아니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귀한 일을 하셨고 또 모든 특별위원회에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저 한 해만 단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은 일은 선한 일은 계승되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 106회기 107회기 계속 이런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와 축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사와 함께 훈장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을 이어서 중경총회장 서기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예수와 장로의 동조상과 총회장과 모든 임원들과 세된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축하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회 총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단 발전과 위상을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공적연구 발표 세미나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장 소강승 목사님과 축사해주신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님과 축도해주신 중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위해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귀한 자료를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발제된 내용에 대해 자문도 해주시고 상세한 구현 설명도 해주신 증경 총회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총회 창문 성문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신 목사님과 역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종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총회 임원분들과 전국 노회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노회장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번 행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맞이해 주신 새 은행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총회장 되신 소강성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행사를 위해 방역체크 및 주차 안내로 행사 도우미 및 환영위원으로 섬겨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새 은행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국 근처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본당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원장님 되시고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신 전 총신대학교 총장 되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참석하실 분은 정성구 박사님께 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은 20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단체 촬영 먼저 하시고 나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나오실 분들 네.